사랑하고 싶어요 님이 그 한국은 왜 아무도 안 쓰는 천연잔디 구장을 못 쓰게 할까요? 이렇게 해놨어요.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. 그 영국이나 이런 데 가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예전에 영국에 갔을 때 영국 중부 쪽인데 중부의 해안가 쪽이었어요. 이스트본인가? 그런 곳이었는데 그 이스트본에서 조금 가면 외국 기업들의 그 본사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. 지사 있고 그런데 가면 거의 이제 프라이빗 프로퍼티인가 이렇게 적어놨죠. 사유지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건데 제가 뭣도 모르고 IBM사에 그 있길래 그냥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지 하고 쑥 들어갔더니 바로 나와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. 이제 이왕한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. 독일에서도 넓은 잔디밭이 있는 어떤 그 곳에서 축구를 갖고 쑥 공차 들어가면 바로 나가라 얘기를 해요. 왜 그러느냐? 관리가 힘들어서요.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다 돈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축구장에 스파이크를 신고 들어가서 축구장을 다 뒤집어 놨다 밟아 놨다 그럼 다시 보수를 다 해야 되죠. 그게 전부 돈이니까 잔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그 식물이잖아요. 식물 그 식물을 우리가 축구화로 스파이크로 짓이기면 죽죠. 네. 잔디가 죽어요. 잔디가 죽고 잔디가 패어나가고 그럼 죽죠. 다시 그거를 다시 저 죽은 잔디만 뽑아내고 다시 거기 심을 수는 없죠.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. 그러려고 그러면 잔디 일정 부분에 많이 패인 부분을 드러내고 다시 갈건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밀어내고 다시 갈고 해야 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. 인조 잔디가 늘어난 이유는 천연 잔디의 관리 비용보다 한 10분의 1이면 인조 구장을 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조 과정이 지금은 한 10분의 1 되었을 거예요. 과거에 인조 구장 저 천연 잔디에 잔디를 만드는 비용과 그 다음에 그 인조 구장에 잔디를 만드는 비율이 한 30%밖에 안 된다.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인조가 안 들어간다. 그럼 지금은 아마 인조 잔디가 더 많이 개발해서 한 10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제 그 점 때문에 그 일류 클럽들 예를 들어 맨유의 그 뭐죠? 트레이닝 센터가 코업 그 첼시 그 다음에 악사죠. 악사 트레이닝 센터 리버풀이 갖고 있는 캐닝턴인가? 맨유가? 만약 그런 훈련 구장에 천연 잔디 구장이 여러 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코업도 마찬가지고 악사도 한 10면 이상 가까이에 훈련장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런 많은 훈련장을 갖고 있느냐? 이 팀들이 잔디 때문에 그래요. 잔디 때문에 한 구장에서 일주일 내내 연습하게 되면 그 프로 축구팀의 일부 선수들이 하루에 1시간만 해서 2시간 정도 가량의 운동을 한 구장에서 일주일 이상 하게 되면 잔디가 작살이 납니다.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현장 적응을 위해서는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가서 매일 운동하면 되겠죠. 그럼 가장 익숙해지니까 그 그라운드에.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운동장을 관리를 하게 되면 메인 스타디움에 운동장 관리가 되질 않아요. 그래서 경기를 치를 수가 없어요. 잔디 상태 때문에 잔디가 다 망가져서. 그래서 훈련장을 두고 훈련장도 한 개가 아닌 여러 개를 두는 이유가 예를 들면 영국이든 뭐 저기 독일이든 1부, 2부 정도까지는 그래도 천연잔디에서 운동을 하지만 그의 유스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인조구장에서 연습을 해요. 왜냐하면 이제 관리가 쉽고 하기 때문에 역시 그리고 이제 뭐 A면 A구장 이제 파주도 그렇죠. 대표님 트레이닝센터도 뭐 A구장 있고 B구장 있고 이런 식으로 뭐 해서 천연잔디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썼는데 결국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천연구장인 경우에 관리가 힘들고 단순하게 비만 내려주고 햇빛만 있으면 잘 자란다 맞는 말이지만 잔디를 깎고 사용을 한 이후에 보수하는 과정 이런 것들 들어가는 인력비 인건비 이런 걸 다 따지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못 쓰게 하는 겁니다.